마을회관입니다. 제가 딜랑카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애기야. 바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여준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봐, 보여줘. 사람 봐. 되게 많이 오셨어요. 예. 네.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던 마을 사람들이 네네. 한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드네요. 구름이 비가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날씨가 되게 안 좋아요. 아이고. 얼마나? 빨리 올라. 랄랄라 빨리. 랄랄라. 나쁜우 코리아의 르다스 파하 왈세디 유승호. 제가 10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때 찍은 영화예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영화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교훈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너무 떨리고 어떤 반응을 볼까 되게 궁금해요. 영화 속 다른 세상을 본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품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소원이 있으면은 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딜랑카는 속으로 무슨 소원을 상상했어? 반갑다, 애들네. 애기야. 애들아, 우리 바람 건너겠네. 누나가 또 얘기를 왔네. 딜랑카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고 있네요. 우리 밀랑카
무슨 소원 생각했어? 딜랑카의 소원은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